먼저 손톱에 있는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고요. 본더를 발라줄게요. 본더는 가장자리에만 발라주시면 됩니다. 베이스 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. 팔에 닿지 않게 손톱 안쪽 부분에만 발라주시고, 큐티클 라인에도 꼭 베이스 젤을 발라주세요. 1분 큐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위에 남아있는 미경화 젤을 닦아주시고요. 다음 컬러를 원코트 하겠습니다. 투코트 해주시면 됩니다. 클렌저를 이용해서 미경화 젤을 살짝 닦아내시고요. 다음 일자 붓을 이용해서 체크 사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 한 방향으로 체크 패턴 해주시고요. 사선을 넣어주시고, 다음 반대 방향으로도 사선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다음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사이사이에다가 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마찬가지 한 방향으로 먼저 하시고 큐어링 1분 하시고요. 다음에는 골드 라이너를 이용해서 사이사이에다가 선을 겹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. 빈 공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리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위에 리본으로 골드 라이너를 이용해서 중심을 잡아주시고, 나머지는 스톤으로 리스를 만들겠습니다. 다음에는 트리 모양을 만들어
눌러보겠습니다. 스티커가 있으면 스티커로 붙여주셔도 되고, 저는 별 모양을 위에다가 젤로 그리고 나서 트리를 완성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완성시켜주시면 되고, 범죄는 눈꽃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. 탑젤 바르고 나서는 큐어링을 3분간 해주시면 됩니다.